예, 지난주에 제주도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또 제주도의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비상도민회의 측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박찬식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영훈 지사와 만나셨습니다. 대표님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네.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아, 뭐, 여기 뭐, 뭐, 비공식이라고 하셨는데, 뭐, 공식, 비공식, 뭐, 그렇게 구별할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비공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예. 있겠죠? 글쎄요. 그,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이제 국토부에다가 제주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즉각 이제, 면담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직후에 바로 오영훈 지사님의 외국 또, 출장 일정이 있어서 예. 못 만났고, 이제 출장 와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제 좀 시간을 마련했다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 아, 오영훈 지사 측에서 그 제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비상도민회의 측에서 아니, 제의를 했던 저희들이 겁니까? 미리 아, 만나자고 미리. 했던 거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기사 제목들도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서는 항의 방문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예. 기사에서는 이제 비공식 방문을 또 이제 강조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예. 예. 네, 저희들은 항의성 방문을 한 거죠. 그 우리 알겠습니다. 기사님한테 추궁하고 항의할 부분들이 예. 있었으니까요. 예. 거기에 따라서 기사의 의향을 좀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자,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도에서는 주민 의견 또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견 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단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회피한 거다. 미루어 놓은 거다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우리 도민들은 제주도의 현실 혹은 또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165만 평의 땅을 밀어서 제2공항을 짓는 게 바람직하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또 토론해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 단계에서 기본계획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나름 참작을 해서 의사님 스스로가 찬반을 분명히 하든가 예. 그게 어려우면 이제 도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주도의 의견을 정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상황에 대한 결정을 회피하고 나머지 뭐 이런 의견도 있다, 저런 의견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소한 것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그냥 전달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직후에 성명에서도 냈습니다만은 정말 예. 제주도에 도민의 대표로서의 도지사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그냥 이런저런 의견들 나온 것들을 나열해서 전달할 거면 그거는 이제 말단 공무원도 할수 있는 일이죠. 도민의 대표로서 예. 해야 될 역할을 회피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의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찬성 단체, 반대 단체 다 인터뷰를 해봤었습니다만은 네. 양 단체 모두 그 명확하게 의견을 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더라고요. 네. 그 도지사의 그 도지사의 의견은 또 제주도를 대표하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의견을 이제 제주도의 의견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제 주민투표 방식으로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상관없이 이제 도지사가 찬성 입장을 밝혀라 그렇게 예. 얘기를 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저희가 그이 의견 제출 전에 그러니까 예. 뭐 오영 지사가 의견 표명을 하기 전에 뭐 인터뷰를 좀 해본 바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좀 얘기했던 부분이 오영훈 지사는 이렇게 좀 도민 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갈려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가 예. 어떻게 한쪽의 편을 들어서 그것을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제2공항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그 제주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 있다면 갈려 있는 그 형태에서 그것을 모아내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의견을 결정해야지. 그러면
제주도의 미래와 관련돼서 아주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예. 아무 그 제주도는 아무 결정도 없이 계속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을 모으자는 말씀하신 것은 아마 주민투표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저희들은 이제 주민투표 뭐 물론 저희들은 이제 주민투표 방식이 가장 이제 그 설득력이나 어떤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예. 제안을 한 건데요. 예. 뭐 주민투표가 아니든 뭐든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집약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동안 뭐 여론조사는 수차례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공론조사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실효성 있는 것으로 주민투표들을 보통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도민 여론조사도 실시했었는데 여기서 주민투표를 요구하자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어떤 정치 의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제주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민 의식이 확고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강정과 같은 큰 갈등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뭐 일방적으로 그 결정해서 강행하고 이렇게 되면 더 격렬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 도민들의 어떤 그 의견을 결정을 하는 방법 외에는 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식이 높기 때문에 예. 찬반을 떠나서 찬반은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지만 예.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은 거의 8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이제 성숙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 말고도 사실 언론사에서 여러 차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들은 꽤 높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요구를 계속 해오셨는데 오영훈 예. 지사가 국토부에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못했거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오영훈 지사님 스스로가 그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 국토부가 그 받을 리가 없는데 그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국토부가 안 받을 게 뻔한데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 안 받은 이후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 뭔가 예. 이제 대안적인 거기에 가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체 주민투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봤지만 예. 뭐 선관위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요구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냐. 예.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허풍치는 이런 것밖에 예. 안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는 이게 실익이 없다. 요구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걸 왜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구조차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고, 저는 또 요구를 했을 때, 예. 국토부가 그걸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다음 절차 환경영향 평가를, 고시를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예.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권한이 제주 도지사에게 협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 도지사가 환경영향 평가에서 문제 있다라고 해버리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론 환경 영향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얼마나 크냐 또 그걸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예. 똑같은 팩트라도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게 나름대로 정부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사실 환경부도 다 그런 정부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그런 협의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국토부가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오지사님의 어떤 나름 정치적 판단이 있겠지만 예.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죠. 예. 왜 안 하셨냐고 거기서 계속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봐도 같은 얘기 반복이었습니다. 예. 한 30분 만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가기는 쉽지 않았겠군요. 아니, 물론 이번에는 무슨 협의를 한다든가 뭐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자리가 아니었고, 예. 저희들이 입장을 분명하게 전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또 우리도 거기에 이후에 그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 그 네. 환경영향평가 얘기를 하셔서. 그 예. 오영훈 지사가 여태까지 수차례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네.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주민투표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들을 네. 해왔지만 이번에 그 의견 제출을 보면서 그건 아니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얘기한 것이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제주도의 시간, 그다음에 제주도의 자기 결정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도민의 자기 결정권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우리 도민들한테 그 투표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다만 이제 그 오영훈 지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다 공개하고 예.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세력, 뭐 저희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그 단체 그 대표자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토론하고 하게 되면 결국 그 정보가 우리 도민들에게 다 알려지니까 예. 거기에 도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그 형성이 될 거고 그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판단 이런 취지에서 이제 아직 우리 도민 결정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도민 결정권은 아니고 이제 도의 결정권은 있는 거죠. 도나 도의회, 도지사나 도의회의 결정권은 있는 건데 대표자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오지사가 이번에 뭐 의견을 낸 게 이 제2공항 건설 자체에 대해서 찬반 이렇게 막 동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예. 다만 이제 어쨌든 그 큰 틀에서 제2공항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은 아예 안 한 거고, 예. 환경 그 공항 부지에 어떤 공항 예정 부지의 환경 영향 평가에서 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하는 거고 예. 문제가 없으면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좁혀버린 거거든요. 지금 예. 오영훈지사 한 거는 근데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갈등이 계속 더 격화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오영훈 지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거다라는 예. 얘기들을 저희들은 이제 분명히 하고 왔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효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은데 지금 뭐 국토부에서는 올해 안에 고시를 하겠다, 기본 계획을 고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어차피 고시 고시하더라 이제 지금 회사가 예.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고시 이후에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어차피 고시를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가더라도 예. 제2공항은 못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적인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예. 환경적인 문제들도 도저히 이게 그 치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제 부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과정까지 지금 우리가 한 4, 5, 3,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예. 정말 그 제주도의 다른 그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될 모든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적으로 여기에 쓰인다는 게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돼요. 대표님은 좀 안 될 거다라는 말씀하시지만은 네, 예. 지금 여태까지 과정을 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반려가 나왔었지만 이걸 다시 또 뒤집고 조건부 네.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국토부에서. 그리고 예, 예. 국토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이게 안 될까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제 그 뭐 도지사든 도의회든 부동하면 더 이상 진행은 못할 거고요. 도의회는 벌써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저번에 그 도지사가 이것도 도의회 넘기는 것 아니냐 하면서 약간 발끈하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도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뭐 도지사든 도의회든 그 최종적인 결정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예. 근데 실제로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 자체가 도저히 여기에 공항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할 수 없고요. 예. 만약에 거기서 부동의가 나오면 국토부도 더 이상 무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대표님 말씀이 맞다면은 그 원희룡 전 지사가 전에 영리병원 관련해서 그 소송 예, 예. 관련된 얘기할 때 신의 한수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이것도 오영훈 지사의 그럼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제2공항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주민투표에서 결정해버리는 게 가장 깔끔하고 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의한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4, 5년을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가 논쟁을 하고 갈등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갈등을 해야 된다는,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들을, 지역사회 역량들을 다 소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고시가 이뤄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 그 시간 동안 최소 3년이고요. 최소 3년이요. 예. 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5년 이상 갈 수도, 한 5년 정도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 이번 정부 안에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못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뭐, 이번 정부 안에서 하는 거는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오영훈 지사나 제주도의회가 아주 예. 적극적으로 제2공항을 찬성을 해서, 예. 그거를 강하게 같이 이제 국토부하고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5년 내 3년 내, 4년 내 끝낼 수 있는데요. 예. 그게 아니고 계속 이제 국민들 눈치 보고 국토부 눈치 보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정을 미루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5년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면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전화 연결해서 그 네.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면담하시고 나서는 조금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저희들은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죠. 예. 근데 그렇다고 뭐 제2공항이 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도지사 됐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누가 도지사 해도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갈수록 예. 시간이 제가 아까 4년, 5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예. 국민들이 제2공항을 하자는 의견은 거의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여론 추이가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비등비등하다는 말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도 넘게 차이 났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일단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소식 나온 대로 한번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박찬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